네, 루비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이 루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버블인데요. 네, 이 루비는 어떤 루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냥 사각형을 하나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을 드래그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좀 꺾어 볼게요. 이렇게 꺾였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스킨 버튼을 눌러주면 제너레이트 소프 스킨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 같이 이렇게 패브릭 재질 같이 이렇게 싹 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좀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우선 좀 전에 제가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갈 건데 자, 이그 그리드의 방향을 한번 보시면 녹색하고 빨간색의 축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어서 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뭐 좌우 대칭이 된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크기가 5000, 5000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Q로 로테이트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워주고 제가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게 되고 얘를 지우고 여기하고 여기 라인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하고 이쪽 이렇게 이어주면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때 얘네를 다 선택하고 하나는 복사해 놓을게요. 이따가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복사해 놓고 얘네를 딱 클릭하시고 스킨을 눌러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지금 그리드가 굵직굵직하게 가 있는데 여기 디비전 버튼 10이라고 돼 있는데 디비전이 여기다가 이제 30하고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면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뭐그 이게 아무래도 조밀조밀 해줄수록 더 계산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곡선이 계속 가만히 내비두면 조금씩 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다 됐으면 이제 선택 툴로 다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이걸 선택을 하시고 만들어진 그다음에 이 소프 버블에서 XY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그이 라스티오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0.1을 입력해 볼게요. 다시 선택을 해주고, XY 클릭을 해주시고, 0.1 하고 엔터를 누르면, 잠깐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텐션이 더 강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텐션이 더 세지니까 얘는 더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 축의 방향이 텐션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좌우로 당기니까 얘가 더 이렇게 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로 하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텐션 느낌을 좀더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스페이스 바로 누르시거나 아니면 셀렉트 얘를 클릭하고 여기 버블, 네, 소프 버블을 네, 다시 클릭해 주면 얘는 뭐냐면 프레셔. 네, 그래서 여기 값을 5로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플러스 방향이면 부풀어 오릅니다. 흰색 방향에서는. 자, 파란색 있고 흰색 있죠. 자,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얘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네, 5. 그 다음에 50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네,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자,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죠. 마이너스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푸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소프 버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 방법을 갖고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막 구조, 그 패브릭 구조로 된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3000에 3000짜리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라인은 지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략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시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무브로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아크로 사이드 값 12로 돼 있는데 24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안쪽으로 300을 입력할게요. 300. 이쪽도 또이 방향으로 300.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을 이은는 이 방향으로 200.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에서 역시 20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얘하고 얘하고 얘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면도 지워주시고요. 자, 이 커브 선택하신 다음에 두개 선택한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을 잇는 축을 만든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줍니다. 한 55도 정도 꺾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간단한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천이라고 생각하면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막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서 스킨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어떤 뼈대가 여기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죠. 천으로 잡아당겼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를 살짝 이렇게 잡고 요 커브가 천의 이쪽 방향 이렇게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쳐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쳐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 한이 정도 이렇게 커브가 좀 처진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얘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하고 얘를 잇는 이 커브가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해서 하고 얘랑 대충 느낌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도 이렇게 위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클릭해주시고 살짝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나야겠죠. 이렇게. 자, 이두 개를 똑같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얘네 두 개는 지워주시고 미러로. 여기서 클릭. 그다음에 그린색 축을 따라가시다가 파란색 축으로 올라가주면 반대편에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스킨을 명령을 주시고 30S 엔터.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형태를 계속 만들죠. 아무래도 여기 있는 사이드 개수도 늘려줬었고 얘도 늘려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구조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조금 더 얘가 아까 그 곡선이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더 내려왔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데 얘가 아직도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선택해서 그 쉬프트 누르시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가운데 형태 빼고 지우개로 지우면 커브가 다 지워져요. 커브가 다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면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커브, 아크로 여기하고 이 부분 여기까지, 여기까지 커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하고 여기 끝점을 잇고 아크가 되면서 요 선을 지나가는 이렇게 엔드포인트를 지나가는 커브를 하나 그려줬어요. 또 하나는 여기하고 확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좋겠죠? 아이고. 클릭해주시고 여기 끝점을 지나가는 커브.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다 낱개로 커브들이 다 잘려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는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왔죠. 자, 여기서 얘하고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중심이니까 자, 얘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튜브 라인 투 튜브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디아미터가 이제 두께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70 정도 해주시고 얘는 24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튜브가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얘둘 선택하시고 또 요거 선택하고 얘네를 또 라인 투 튜브 해서 이번엔 좀 얇게 한40 정도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얘는 좀더 작게 30ml.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막 구조의 형태를 디자인해 봤고요. 자, 얘가 이제 면을 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소프트 스무스 엣지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선들은 네, 소프트 코플래너를 체크해 주셔야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걸 좀 올려주면 더 부드러워지는 네, 게 되겠죠. 물론 이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20도만 해도 충분했으니까 네, 요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렇게 선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막 구조의 형태를 가진 네, 시설물 뭐 이런 걸 한번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루비는 소 버블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네, JHS 파워바죠? 네, 파워바 네, 요거를 사용해서 요겁니다. 네, JHS 파워바에서 라인 투 튜브 기능을 사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